티키타카 티키타카 어렸을 적 만화 영화를 볼 때면 가짜라는 생각보다는 왠지 내가 모르는 세상에 세일러문도 있고 건담도 살고 있고 그럴 것 같다는 상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공상이 현실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키 4.5m, 무게 3.5톤에 달하는 로봇을 개발한 건데요. 만화에서처럼 로봇의 조종석에 올라타서 원하는 동작을 조종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로 변신해가지고 자유롭게 이동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자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이런 로봇을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 생각에만 그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실행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안녕하세요. 은가은의 티키타카. 저는 은가은입니다. 라디오 울림 은간의 티키타카 첫 곡으로 임영웅의 Do or Die 듣고 왔습니다. 할래 아니면 죽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잘 들었어요. 오프닝에서 현실이 된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던 그 얘기를 했는데
와, 정말 이 예전에만 해도 우리 정말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했잖아요. 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물도 사 먹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는 정말 선 없는 전화기로 전화를 할 수 있대. 그리고 TV도 밖에서 볼 수 있대. 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말 그 만화 영화 정말 뭐 무슨 판타지물 이런 데서 나오는 로봇이 같이 친구가 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정말 조종석이 올라타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금 나중에 익숙해지고 우리 휴대폰처럼 개발이 이제 정말 이렇게 정착이 딱 되면은 우리 뭐 공사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 필요도 없고 그 로봇이 이제 조종으로 이제 로봇으로 일을 하니까 더 수월하고 더 빨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날도 올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로봇의 가격이 약 40억 원. 너무 비싸잖아. 에? 너무 비싸요. 40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개발에만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4년이면 근데 조종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정말 로봇인데 4년이면 정말 빨리 만든 거 아닌가요? 에, 정말 똑똑하신 분이다. 근데 이제 4년에 40억이니까 1년에 10억씩. 이걸 사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판매를 한다는 건 사시는 분이 있겠지? 이게 만약에 막 보급화돼서 정말 우리 일상에 조금 필요한 로봇으로 조금 이렇게 좀 싸게 나와가지고 이 기술을 조금 이렇게 공유해 주셔가지고 좀 싸게 우리 생활에 편리한 로봇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이게 초부유층을 위한 장난감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달로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달? 달은 이미 갔지 않아요? 달은 갔잖아. 아, 근데 그 달 간 거 거짓말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무튼 달에 갔잖아요. 근데 로봇으로 이제 달에 가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지구가 또 나중에 없어진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지구 같은 곳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나? 그 제원소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원소라는 영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게 너무 옛날 영화라서 그 화질 이렇게 그 보완? 보정? 뭐 그거 해가지고 다시 출시가 됐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TV에서도 한 번씩 해주는데 제 원소에 보면은 그 우리는 해외여행 가잖아요. 지구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해외여행으로 가는데 거기는 우주선을 타고 다른 달나라로 여행을 가요. 해외여행이 이제 거기가 해외여행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지구로 여행 가고 뭐 놀고 거기 행성에서 놀고 막 이런 건데 너무 재밌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나중에 우리도 진짜로 저런 다른 행성에 놀러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진짜 왠지 발견을 지금 했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 나사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어쩌다 나사까지 나온 거지. 아무튼. 아무튼 이 똑똑하신 분. 정말 이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로봇 레시피. 4년이나 걸리셨지만 40억 너무 비싸요. 예. 아무튼 레시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작은 로봇도 많이 생기고 큰 로봇도 생기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러면은 나 혼술 안 따라도 되고 혼술 안 먹어도 되고 같이 밥 먹을 로봇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은간의 티키타카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울림을 검색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후 언제 어디서나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울림앱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로 보내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 또는 네이버 TV에서 BTN 라디오 또는 울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방송에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 봐요. 김양의 흥부자.
보자 우리가 행복하자. 오늘의 일기. 11월 6일 월요일 강의 일기. 벌써 11월이 왔다. 이제 11월 한 달 가고 12월 한 달 가고 하면 나 38살이야! 아니지. 한 살 빼준다고 했으니까 37살이지. 그래도 아직 중후반이라고 아니지 중반이라고 우겨야지. 얼마 남지 않은 23년. 이때만 할 수 있는 것들, 이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것들, 이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뜻깊게 보내야겠다. 여러분 모두 11월도 화이팅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궁금하다. 아주 작은 일도 좋으니 울림의 게시판, 유튜브 댓글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로 보내주시면 참 좋겠다. 오늘의 일기 굿! 내일 기
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김수찬의 솔직 이별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김수찬 씨 정말 에너지 넘치는 친구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의 일기. 여러분은 어떤 날을 보내셨나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은도깨비님께서, 응디가 감기 조심하랬는데 감기에 걸린 것 같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니까 몸이 적응을 못한 건지 목이 많이 아프다. 응디는 감기 안 걸려야 될 텐데 걱정이다. 응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말했죠? 감기 조심하라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감기 조심하라고. 아유, 정말 감기 조심하셨어야죠. 그리고 제발 감기 걸리신 분들 제가 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정말 감기 걸리신 분들 제발 마스크 좀 쓰세요. 마스크가 그렇게 가까이 많은데 싸게 팔고 있는데 왜 마스크를 안 끼시는 거죠? 뭐 나만 걸릴 수 없다 뭐 그런 심보인가요? 아니면은 뭐 나 걸렸으니까 너도 얼마라 뭐 그런 심보인가요? 아니면은 뭐 마스크 끼면은 이 세균이 공기가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내 입속으로 다시 들어오고 이래서 감기가 안 날 것 같아서 마스크를 안 끼시는 건가요? 제발 감기 걸리면은 좀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그 같은 직장에 있는 너 감기 걸려 괜찮잖아 이런 생각은 금물이에요. 옮겼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그럼 그 와이프한테 옮겨요. 근데 그 와이프와 그분 사이에 딸이가 아들이 있어. 아기가 있어. 그러면은 아기한테 옮겨요. 아기가 감기 얼마나 취약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혹시나 또 옮겨요. 회사에서 옮겼는데 그분이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감기약도 못 먹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에? 그리고 감기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또 옮겼어. 근데 그분이 목을 쓰는 직업이에요. 뭐 교사나 노래 부르시는 분이나 이러면은 정말 이 일에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 제발 마스크 좀 쓰세요. 왜 그냥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세균을 퍼뜨리시면서. 제발 마스크 좀 끼세요. 전 진짜 옮을까봐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댄서 친구들이 여기저기 막 그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행사장도 가고 막 추운데도 가고 막 추운데도 막 춤추고 막 더운데 춤추고 막 그 춤추다가 막 에어컨 바람 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감기가 잘 걸려요. 감기가 잘 걸리는데 꼭 이제 차에 타면 이제 조금이라도 이런다 싶으면 내가 이제 너 감기 걸렸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감기 걸렸으면 바로 마스크 꺼내가지고 바로 마스크를 씌웁니다. 왜 마스크를 안 끼는 거야? 너 나한테 옮겨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무대 서는 거 싫은 거야? 이러면서 막 난리를 부리죠. 그래서 이제 제 차에 타는 친구들은 무조건 감기 걸리면 마스크를 끼고 자요. 네. 왜 마스크를 안 끼는 거예요? 마스크,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끼는 건지 걸린 사람은 그냥 하고 안 걸린 사람이 조심하려고 마스크를 끼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걸린 사람이 껴야죠. 네. 아무튼 정말 조심하세요. 마스크 좀 끼세요. 제발. 정말 진짜 이번 겨울에 나는 진짜 감기 안 걸리는 게 내 목표예요. 정말 감기 걸릴 때마다 목이 너무 그냥 목이 쉬어버리니까 노래를 아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정말 매주 노래 화방에서 노래 불러야 되죠. 행사 가야 되죠. 이렇게 라디오도 해야 되죠. 여러분들께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감기 걸리면 정말 저는 피해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기 옮기지 마세요. 그러므로 은도깨비님 충분히 휴식 후에 충분히 휴식 후에 누구한테 옮기지 마시고 혼자 잘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약 잘 드시고요. 죽 같은 거 잘 드시고요. 밥 꼭 챙겨 드시고 약 드시고요. 우리 연진이님께서 어젯밤 꿈에 응디가 나왔다. 올해 처음 꿈에 응디가 나왔는데 꿈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응디가 나한테 막 화를 내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난 오늘 응디한테 삐졌는데 예쁘고 귀여운 응디의 얼굴을 보니 싹 풀려버렸다. 근데 응디 도대체 나한테 왜 화낸 거예요?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 이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예. 네. 아, 꼭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왜 꿈하고 현실하고 조금 이게 그 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그게 꿈에서 있었던 감정이 현실에서 그 감정 반입 그 뭐라 그래요? 반영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막 싸웠어. 그 막 연인 사이에도 그래요. 연인 사이에. 그 잤어.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 막 바람을 폈어. 바람 피고 막 여자랑 놀고 막 이런 꿈을 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어나서 갑자기 남자친구를 뻥 때려. 그 영상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어, 왜 때려? 왜 때려? 뭐 이러면은 너 왜 바람 폈어? 갑자기 너 왜 바람 폈냐고. 너 나 놔두고 바람 폈지? 그 여자 누구야?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누구야? 뭐 이러면은 아, 꿈이구나. 그런 것도 되게 많죠. 괜히 막 나 꿈에서 너랑 싸워서 헤어지는 꿈 꿨어. 진짜 그럴 일 없는데 왜 그랬어? 뭐 이러면은 나랑 헤어지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뜬금포. 어, 괜히 막 꿈인데 괜히 막 현실에서 밉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연진이 분도 어, 나한테 왜 화를 냈냐? 밉다. 어, 삐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아니면 제가 라디오에서 너무 화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나요? 생각해보니까 당나귀에서도 계속 소리 지르고 사연 보내시면은 사연자분 막 괜히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막 그런데 제가 좀 화가 많은 스타일인가? 아무튼 화 안 내요 저는. 전 평화주의자입니다. 네, 평화주의자. 혹시나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왜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네. 기분 푸세요? 아, 또 산중호글이라 하는 님께서 얼마 전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고등어 축제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고등어 회도 먹고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겼다. 고등어 회는 비리지도 않고 너무 맛났다. 응디도 한번 먹어봐요. 와, 고등어 회를 이제 드셔보신 거예요? 아, 고등어 회 맛있지. 근데 고등어 회는 진짜 첫 그 입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 모든 음식이 입문이 중요한데 그 참 그게 막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이런 고등어회나 뭐 홍어 그리고 아 얼마 전에 뭐였지? 내가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댄서 친구가 안 먹어봤다 그래서 먹어보라 그래서 먹었는데 아 그 음식이 뭐였지? 그래서 그거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맛이 없어가지고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맛이 없었다 뭐 이러길래 안 되는데 네 첫 경험 이거 맛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겠다 이러면서 막 이래서 뭘 먹었지? 처음 먹어보는 거 내가 먹였는데 아무튼 그 우리 댄서 친구 중에 그 회도 못 먹고 닭발도 처음 먹어보고 저 때문에 또 뭐도 또 처음 먹어봤지 하여튼 저 때문에 제 스케줄 올 때마다 도장 깨기 하는 것 같대요. 못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뭐 한번 뭘 하? 뭐 먹었지? 아무튼 뭘 하나를 또 도장을 깨줬는데 진짜 더럽게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가지고 아 무슨 밥 종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첫 경험이 딱 중요하거든요. 첫 입맛. 홍어도 만약에 제가 그 뭐 홍어 무침이나 뭐 홍어 초무침 뭐 이런 거 좀 약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먹었으면은 제가 홍어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좀 이게 센 거를 먹어가면서 홍어에 대한 그거를 좀 이게 느꼈을 텐데 처음부터 완전 매니아랑 간 거예요. 예전에 그 신해철 오빠랑. 예. 해철이 형이 완전 진짜 홍어 완전 매니아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기 여의도에 무슨 전라도 밥집이었는데 거길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멀리서부터 냄새가 나. 난 근데 홍어 냄새가 뭔지도 몰랐어. 홍어가 뭔지도 몰랐어. 너무 맛있는 거 있다고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딱 그 가지고 오시는데 어디서 계속 막 이상 쿰쿰한 그 뭐 염색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먹어보래. 그냥 기가 막히네. 아 제대로 익었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맛있다 하면서 맛있다 하면서 막 소맥 말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딱 먹었는데 와 정말
제 모든 구멍에 있는 눈, 코, 입 진짜 눈물, 콧물, 지지지, 침까지 다 흘리면서 진짜 귀에서 바람이 삐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바람 다 나오고 너무 그냥 그 몸에 있는 모든 독소가 이 냄새로 같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와, 저는 진짜 처음부터 너무 센 걸 먹어가지고 진짜 염색약 그대로 만든 거 그대로 코에다가 막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었어. 와, 그래갖고 그 뒤로 저는 홍어에 대한 반감이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건대에 있는 그 홍어 김치 말아주신 아주머니 있는 거기는 이제 제가 좀 맛있게 먹었어요. 하여튼 이게 첫 경험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음식에 있어서도. 이게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이게 사람이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게 좀 그렇게 생기듯이 음식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이 고등어 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린 고등어 회를 처음 먹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고등어 회를 보면 왠지 비릴 것 같고 이건 안 비려 진짜 먹어봐 이거 안 비려 이랬는데도 안 믿어. 아, 안 믿겨. 그리고 그거를 먹었을 때도 안 비린데도 비린 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그 이런 깨림칙한 그런 울렁거림이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드셨는데 비리지도 않고 너무 맛났다니까 진짜 신선한 걸 드셨나 봐요. 고등어 회가 웬만해서는 비린내가 조금이라도 안 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비린내도 안 났다니까는 너무 잘 드셨나 보다. 아, 갑자기 고등어 회 먹고 싶네요. 이따 전어회부터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전어회. 전어회가 지금 딱 철이라고요. 네. 그러면은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우리 또 사랑스러운 친구의 노래입니다. 홍지윤의 왓지윤. 즐기라 지윤이
네, 홍준의 왓지윤, 왓지윤, 왓지윤. 아, 아니다. 왓지윤. 여러분의 홍지윤이 왓지윤. 처음에 이 노래 발매되기 전에 노래 왓지윤 있다고 들려줬어요. 지윤이가 들려줬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야, 네 이름 대놓고 썼냐? 와, 대박이다. 와, 나는 뭐 하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할까은, 갈까은, 뭐 이런 걸로 할까? 이러면서 막 이랬었는데. 노래 너무 귀엽다고. 자, 여러분, 일기를 좀 더 볼게요. 우리 은뚜님께서. 응디 공연 보고 집에 오니 엄마가 너는 요즘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네? 라며 피곤하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독감 주사를 놔주셨다. 어? 그리고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독감 주사 때문인 것 같다고 투정 부렸다가 엄마한테 한 대 맞았다. 응디도 독감 주사 잘 챙겨 맞으세요. 은둔이 어머님께서 간호사세요? 놔주셨다고 한 거지? 직접. 대박. 그러면 집에서 놔도 돼요? 간호사시면은? 집에서 놔도 되나? 오. 안 되지? 아,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나신 거예요? 아. 아유, 깜짝이야. 아무튼, 이 독감 주사를 제가 저번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독감 주사를 맞았을 때, 면역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바로 이 반응이 옵니다. 예. 그래서 그 독감 주사를 맞았을 때 그 아픈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더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맞으셔야 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니가 현명하시네. 좋겠다. 엄마가 독감 주사 나라고 막 이렇게 챙겨 주셔서. 독감 주사 나 맞아야겠다. 그렇죠? 지금 맞아야지 좀 안 위험하겠죠? 이제 곧 추워지니까는 지금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은뚜님께서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제 또래거든요. 근데 이제 30대 그러면은 30대 중반, 30대 후반, 중후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똑같이 주사 놔야지 이렇게 싫어 이렇게 아침에 이제 엄마 때문에 지각했잖아, 엄마가 독감 주사 놔서 지각한 거잖아 이러면서 투정 부렸다고 상상을 하니까 귀여우시네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한 대 맞고, 그쵸? 정말 이러니까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너는 애기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진영님께서 드디어 배구 시즌이 돌아왔다. 비록 내가 응원하는 팀의 성적은 안 좋지만 아직 초반이고 이제 시작이니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후회 없이 잘 준비해서 이번 시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배구 팬이시군요. 배구가 그 식빵 언니 있는 데인가? 배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배구를 막 그렇게 챙겨보는 정도로 팬은 아니지만 배구 어쩌다가 TV 틀다가 배구를 이렇게 넉넉히 볼 때가 있어요. 스포츠 프로그램 지나가다가 뭐 한 번씩 이렇게 좀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아, 그냥 그 이거 스파이크라고 하나요? 위에 탁 점프해서 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시원해요. 속이 뭔가 좀 이렇게 좀 뻥 뚫리는 느낌? 뭔가 되게 막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애, 그러니까 뺨 따고 한 대 팍 날리는 그런 느낌, 그런 시원함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시원함이 있더만. 그런 느낌에서 보시는 걸까요? 아, 배구 시즌이 이때 이맘때쯤이구나. 약간 추울 때 하네요. 그러면은 그 선수들은 다 나시 입고 하시던데, 그럼 그 구장이래. 그 실내 체육관 안에 그 히터가 나오나요? 뛰면은 더우니까 괜찮으려나? 하긴 저도 행사장 가잖아요. 보통 이제 야외잖아요. 근데 이제 11월달 이쯤 되면은 이제
막 그 추워져요. 밤 되면은 막 너무 춥잖아요. 근데 이제 옷이 조금 얇아요. 예, 옷이 얇으면 아 너무 춥겠는데 이러면서 핫팩 막 쥐고 올라가기 직전까지 막 덜덜덜덜 떨다가 아 뭐 걸칠 거라도 좀 주지 왜 이렇게 추운 거를 준 거야 막 이러고 괜히 스타일리스트 언니 난 너무 추운데 하면서 막 개투정 부리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어.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제 내려오면은 에어컨 틀으라고 너무 덥다고 에어컨 빨리 틀으라고 너무 덥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아 하긴 뭐 배구 선수들은 이제 저보다 더 많은 움직임을 하니까요. 뛰고 막고 막 던지고 막 이런 걸 하니까는 확실히 확실히 조금 더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팀의 성적은 안 좋지만 무리하지 말고 화이팅하세요. 이거 약간 그 야구 우리 야구 쪽에서도 이런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항상 성적은 안 좋지만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항상 화이팅 이렇게 힘내게 응원해주는 또 그 팬분들이 계신데 약간 그분들이 생각나네요. 이게 진짜 진정한 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못해도 돼. 너만 다치지 않으면 돼. 건강하기만 하면 돼. 약간 이런 마음 엄마 마음. 자, 하나 안내 말씀드릴게요. 원흉과 회통의 소리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제12회 태고 문화축제가 오는 11월 12일 11월 12일 오후 4시부터 일산 문화광장에서 열려요. 그쵸? 이번 주 일요일인 거죠. 이번 주 일요일 11월 2일 오후 4시부터 일산문화광장 오후 6시부터는 저 은가은을 비롯해서 양지원, 이하준, 김희재 등 축제를 빛낼 음악회도 열리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일산 추워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는군요. 이번 주 일요일은 일산에서 칼퇴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일산에서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칼퇴근합시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가은의 티키타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가온 귀난 당나귀 귀. 100% 익명보장 혼자만 알고 있기 답답한 비밀 모두가 들어줬으면 하는 말 그래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 어떤 이야기도 좋아요. 은가은 귀는 당나귀 귀에서 속 시원하게 대신 외쳐드립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는 답답한 일이 있다면 노래가 나가는 동안 울림앱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1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대는 모습이 되어서 시원하게 대신 외쳐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만의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이여 당신은 나만의 등불이여 또 나의 행운이여라 그대 세월이 흘러가도
떨어진 낙엽들마저 봄을 준비한 것임을 나는 이제야 알았네. 그대 나를 기다려준 것을 쉼없이 걸어온 내게 쉴 곳이 되어준다면 커다란 그늘 아래 기대 누워서 그대를 바라보겠소. 그대만 바라보리라. 엉강 개난 당나귀 괴 괴 괴 김용필의 낭만연가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마음속 깊숙이 어떤 말들이 쌓인지 만나볼까요? 방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진 거 맨날 돌돌이를 찍어낸다고 나한테 깔끔 떤다고 유난이라고 하기 전에 당신이랑 딸내미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객관적으로 좀 봐봐. 누가 보면 우리 집에 강아지 두 마리 키우는 줄 알겠어. 그 차선 변경할 때 왜 깜빡이를 안 켠 겁니까? 아니 뭐 그렇게 갑자기 뭐 훅 들어오면은 그 뭐 사람이 놀라요? 안 놀라요? 응? 제발 좀 차선 변경할 때는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시다. 엄마 나 혼자 산다고 배달 그만 시켜 먹으라고 해서 이것저것 레시피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적당히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블로그 보면 엄마 맛이 안 난다고요? 이제 올해 가은님 행사도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서 벌써 서운해요. 분명 살 안 찌려고 노력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작년에 산 외투가 작아진 것 같죠? 아 그냥 그것은 제 느낌적인 뿐이겠죠. 아 그렇다고 해줘요. 엉엉 퀴란 당나귀 퀴퀴퀴퀴. 아 오늘 사연 재밌네요. 예. 네. 방바닥에 돌돌이 떨어진 거 맨날 찍어낸다고. 그 우리 별사랑 씨가 그래요. 별사랑이 집에 놀러 가면은 그 돌돌이를 그냥 장착하고 있어요. 몸에 이렇게 같이 그냥 뭔가 세트 같아. 그냥 그게 손 같아. 그걸 계속 들고 계세요. 그러다 이제 제가 머리가 좀 머리 숱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사람마다 그 뭐 한 달에 두 달에 뭐 한번 빠지는 그 양이 있는데 그게 양이 원래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워낙 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랑이 집에 가면은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져요. 그러면은 계속 잔소리하면서
아 머리카락 좀 세워. 아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이 빠지? 계속 더더더더더더더더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 집에서는 뭐 자기 집이라고 치잖아요. 자기 집이니까 뭐 깨끗하게 깔끔도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 집에 놀러 와서도 그래요. 우리 집에 놀러 와서도 아 머리카락 봐 발디딜 틈이 없어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제가 보기엔 너무 깨끗해요. 지보다 내가 더 눈이 좋은데 지는 마이너스고 나는 2.0인데 내가 눈이 더 좋으면 좋지. 왜 그거를 머리카락 많다고 막 내 방에 와가지고 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자기가 청소를 하고 있냐고 사람 기분 나쁘게 갑자기 아무튼 이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겠죠. 제가 아빠랑 딸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집에 아기도 있고 조금 깨끗해야지 위생적으로 좋기 때문에 머리카락 막 이렇게 뗀다고 돌돌이 찍어낸다고 막 뭐라고 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좀 봐. 우리 집에 강아지 두 마리 생기는 줄 알겠어. 머리가 좀 많이 빠지나 봐요. 이제 부녀가 좀 머리카락 숱이 좀 많으신 분이신가 봅니다. 그리고 아기들 이제 커가면서 털갈이 같은 거 하잖아요. 머리카락 되게 많이 빠지잖아요. 아기들. 그래서 여기 잔머리 엄청 많잖아.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또 머리가 또 많이 빠지시나 봐요. 그게 좀 그냥 이렇게 청소기 한번 싹 돌리고 오후쯤 돼서 또 한번 청소기 싹 돌리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머리카락은 정말 이게 정말 알 수 없게 너무너무 잘 빠지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다 깔끔하게 하려고 하면은 좀 머리 아파요. 피곤해져. 난 이 심정을 알아. 난 둘 다 이해가. 난 둘 다. 떼는 사람도 이해가고 돌돌이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고 그리고 그거 막 아, 너무 깔끔 떨지 마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고 뭐 사람마다 다 괴취가 있으니까요.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 왜 깜빡이를 안 켜는 겁니까? 이거 어저께 아침에 저희 매니저 오빠가 한 말입니다. 차 타고 가면서 나한테 이제 딱 이렇게 차 타고 가면은 이제 되게 막 차들이 진짜 중구난방이에요. 저희는 또 도로 위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 이동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말 각가지의 운전 스타일을 다 봐요. 다 만나는데 어제 아침에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제는 지쳤다 이렇게 해탈한 말투로 하 진짜 이렇게 끽 한번 이렇게 쓰고 나서 내가 뭐 이렇게 할까 하 진짜 아니 왜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 걸까?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서 이제 욕을 한 바가지 했죠. 요즘에 XXXXX 같은 놈들 많아. 저래가지고 운전을 왜 하는 거야? 저런 XXXX. 저건 면허증 다시 따야 돼? 저런 XXX 이렇게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해요. 자기 차가 무슨 뭐 건드리면 안 되는 차도 아니고 깜빡이를 안 넣고 들어온다고 해도 그럼 남들이 뭐 멈춰줄 것도 아니고 차선에 다 룰이 있고 운전 방식이 있는 건데 그거를 깜빡이를 그 왜 만들어놨어요?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올 거면은? 그리고 뭐 사각지대여서 안 보였다고 말하는데 요즘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 안 보이게 하는 그거 없는 차가 어디 있어요? 다 보이는데. 그리고 요즘 센서 없는 차가 어디 있어. 센서 다 이렇게 삐삐삐삐 거리면서 다 하는데 그럼 깜빡이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야 돼. 제 차가 뭐냐면 50km 이상 달리고 있을 때 차선 변경을 50km 이상 하면서 50km 이상 달리면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깜빡이를 안 넣으면은 안 가져요. 이게 핸들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차선을 넘어간다고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핸들이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깜빡이를 켜야지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50km 이상만 아마 다른 차들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보통 이제 뭐 차선 변경할 때 막 뭐 고속도로 아니면은 그냥 도로에서는 50km 미만에서 이제 차선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센서가 이제 안 되는 거지. 근데 저는 그 깜빡이를 안 넣으면 핸들이 이렇게 그 차선 변경을 차선을 넘어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를 50km 미만에서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무조건 깜빡이 켜지. 아니 그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나 정말?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아이고, 운전, 기차에서 엑셀은 어떻게 밟아요? 기차에서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아? 어? 깜빡이, 참, 정말. 그 자기가 깜빡이 하나 안 켜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급하게 서야 돼요.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막, 이러면서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위를 보고.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면 답 없단 말이야. 그러다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면은. 누가 책임져? 누가 책임져? 그럼 손은 누가 키워? 손은 누가 키워? 아, 그리고 아주 재밌는 사연이 왔어요. 혼자 산다고 배달 시켜먹지 말라고 해서 엄마한테 레시피를 물어봤대요. 근데 적당히가 너무 많아. 나 이거 알아. 엄마한테,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쉬워. 일단 이렇게 말을 해. 쉬워. 물 이렇게 넣고, 이만치 넣고. 어? 이만치가 엄마한테인데. 그냥 이만치. 그냥 적당히 이렇게 뭐 잠길 정도로만 넣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이거 깍둑 썰어서 넣고. 그래가지고 이 양파 이렇게 좀 넣고. 그까지 이제 알겠어. 그래서 이제 양념에서 이제 이게 나와요. 양념에서. 자, 고추, 고춧가루, 요멘치. 요멘치가 얼만데? 요멘치! 그냥 뭐, 뭐, 한 숟가락, 뭐, 반 정도? 그럼 이제 식초, 요멘치. 요멘치가 얼마만큼이냐고. 아, 그냥 이거 적당히 이렇게, 그냥 싹, 이렇게 한 바퀴 그냥 둘러. 그리고 꿀, 요멘치. 뭐, 설탕, 요멘치. 아니, 요멘치가 얼마만큼이냐고. 그냥 적당히 해! 이러면서 괜히 막 숨칠래. 그냥 적당히 넣으면 되지. 그거 왜 자꾸 물어보냐. 누가 정확히 아니. 아니, 엄마가 나한테 알려준다며. 그, 나는 이걸 모르니까 엄마가 하는 거를 정확히 알려고 하는 거잖아. 아, 나도 몰라. 그냥 요멘치 적당히 넣어. 그니까 다 요멘치래. 이거 요멘치. 이거 요멘치.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끓여. 얼마나 끓인대? 10분? 뭐, 그냥 적당히. 15분? 아, 그냥 적당히 그냥 끓으면 그냥 불 끄고 먹어. 쳐먹어.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런데 항상 엄마가 하는 거는 그냥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 그때그때 달라. 막 그때그때 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맛은 항상 똑같아요. 엄마가 해준 음식은 항상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똑같아. 너무 신기하잖아. 어머머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예, 여러분 벌써 1부가 끝날 시간이에요. 어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됐지? 자, 끝곡으로 박성현의 사랑의 세탁기 들으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날 사랑으로 닦아.
은간의 티키타카. BTN 라디오 울림 은간의 티키타카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BTN 라디오는 울림에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라디오인 거 아시죠? 울림 앱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울림을 검색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후 언제 어디서나 청취가 가능하고요. 무료로 사연 보내기도 가능하니까요. 꼭 다운받아주세요. 2부 첫 곡입니다. 김성원의 묻지 마세요.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넘어가는 청춘 떠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 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비티엔 라디오 울림은 순수하게 여러분의 제작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비티엔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벤트에 우선적으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855-0108, 1855-0108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1252로 이름과 함께 정기 후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가입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안내 가입하실 때 꼭 라디오 듣고 가입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계좌 후원도 있습니다.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421-910004-92805, 예금주는 대한불교 조계종 무상사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BTN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진미령의 미운 사랑.
아, 산초울님께서 은가님 11월에도 스케줄표가 한가득 빼곡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신 거죠? 제가요? 내 스케줄 아직 내가 못 보는 건가 지금? 예. 네. 그래요? 11월에도 빼곡해요? 어? 안 되는데. 11월부터는 조금 느긋하게 가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무적전차님께서 요즘 너무 바빠서 웅디를 많이 못 봐서 병이 생겼나 봐요. 밥맛도 없고 큰일입니다. 어, 우리 무적전차님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정말로.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예. 아, 이게 연말쯤 되면 이제 회사가 바쁘죠. 그렇죠. 회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이 바쁘지 않아요? 뭐 무슨 연말 결산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1년 동안 뭐 이런 거 뭐 업적 뭐 이런 것도 뭐 해야 되고 뭐가 많다면서요. 다들 바쁘셔도 밥 잘 챙겨 드시고 화이팅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님께서 지난달에는 가은님과 무려 26번의 데이트로 가은님 행사에 개근했네요. 크크크. 김장도 해야 되는데 이건 가은님 스케줄 없을 때 해야겠어요. 크크크. 얼마 전에 이호님 나 너무 웃겼잖아. 그 행사장에 갔는데 이호님이랑 빡션님이 있어요. 빡션님이라고 왔는데 둘이서 이제 막 빨리 막 약간 급해. 막 좀 약간 이 제스처가 되게 급한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그 이호님은 가족 모임이라서 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고 빡션님은 뭐 동생 생일인가? 아,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가 그래 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오지 말고 거기 모임에 가지 그랬더니 아 그 빨리 공연 보고 가면 된다고 약간 나한테 빨리 올라가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빨리 공연 보고 가면 된다면서 막 계속 가려 그래. 가지고 나 그때 막 그때가 7시였나 그랬는데 나 40분에 올라가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알고 있어. 그 누구 다음 뭐 이러면서 알겠다고 막 너무 웃겨가지고 가족들이 지금 집에서 모여서 기다리고 있대. 근데 뭘 나 급한 일 있어 이렇게 막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 응가음 보고 올게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연 보고 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면서 너무 웃긴데 와 진짜 이호님 진짜 무대뽀다라는 느낌도 들면서도 제 가족분들이 진짜 천사시다. 네. 가족 모임 있는 날이라서 다 모여있는데 혼자서 행사 갔다 온다고. 아 너무 천사다. 너무 이해심이 진짜 좋으시다. 그리고 저는 진짜 남편분이 진짜 레전드신 것 같아요. 남편분 결혼기념일? 생일이었나? 결혼기념일인가 생일날에 쭈꾸미 낚시터에 보냈잖아요. 나 공연 보러 와야 된다고. 나 은간 공연 보러 가야 되니까는 거기 쭈꾸미 낚시터 하나 갔다 와. 그 쭈꾸미 낚시터 한번 가면 엄청 오래 걸린다며. 그 오래 있다 오라 이거지. 아, 나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도. 아, 아무튼 정말 개근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게 한 번도 빠짐없이 오면은 약간 한 번 빠지려니까는 아 뭔가 그 왜 옛날에 드래곤볼 별 모으는데 하나 괜히 막 빠지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이승민님께서 반가워요. 창원에서 인사 올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아, 또 창원. 또 제2의 고향 아닙니까? 예. 창원에 그 나이트 많이 갔었어요. 예.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 이름이 뭐였지? 아, 세 글자였는데 와, 글리스 아, 블리스. 블리스 나이트. 아, 아주 자주 갔어요.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저기 팔룡동 쪽, 거기서 자주 놀았고. 또 그 창원에, 그 창원은 좀 뭔가 그 길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뭐 이런 지방 쪽도 다 그렇지만 이게 도로가 되게 좁은 데가 많잖아요. 근데 일단 그냥 기본, 창원은 진짜 기본 도로가 7차선, 8차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제 도로 있고 인도 있고 바로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창원은 도로 있고 인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계단 같은 거 있고 한층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해서 그 나무 있고 그 안에 이제 도로 그 뭐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차가 급발진해서 뭐 차가 날아다니거나 이래도 절대 그 안에는 다칠 이유가 없는 정말 이렇게 넓고 안전하게 되어 있는 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창원만 가면 아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해. 뭔가 되게 안정적이고 약간 산책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창원 도로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창원 도로, 인도 뭐 이런 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창원분들이 좀 약간 아 뭔가 모르게 하여튼 깔끔해요. 네, 하여튼 좀 좋아서 좋아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우리 7634님께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지방에 갔다 왔더니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눈이 반쯤 감겼습니다. 그렇잖아도 눈이 작은데 거의 감겨서 부처님 눈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한번 외쳐주세요. 피곤아 물러가라 라고. 아 우리 7634님 눈이 작으신군요. 아 너무 웃기다. 피곤하면 이제 눈 부으시는 분들 많아요. 예, 저도 지금 오늘 이제 눈이 조금 부었는데 이 그 쌍꺼풀 없으신 분들이 이 눈두덩이에 이게 팍 붙는 스타일이 계세요. 근데 그게 거의 반나절이 지나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원래 좀 안 붙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잘 안 붙는 스타일인데 라면 먹고 자도 저는 딱히 그렇게 막 붓거나 막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얼마 전부터 뭘 먹고 자지도 않았어요. 뭘 하지도 않았어. 내가 뭘 먹고 라면이라도 먹고 잤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먹고 잘 때는 붓지도 않았으면서 얼마 전부터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좀 이렇게 눈이랑 이런 데가 좀 붓더라고요. 이게 부으니까 팔자주름도 심해지더라고. 여기가 이제 부어서 쳐져가지고 볼살이. 그래가지고 그 차갑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옛날에는 숟가락 이렇게 물에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숟가락 이거 아이언맨 이거 울트라맨이랬지 우리 때는. 울트라맨 했었잖아요. 냉장고에 있던 숟가락. 그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겠지. 이렇게 또 나이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 이렇게 뭐 무슨 그 탁구공 이렇게 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있어요. 그거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안에 무슨 젤리 같은 게 들어있는데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서 이제 시원하게 하고 조금 식었다 싶으면 그 안에 거를 흔들면 다시 차가워져요. 그 안에 있는 애들이가 차가워져가지고. 그래서 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시원함이 좀 오래 가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하는데 아, 이렇게 눈 붓는 거 진짜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진짜 불편하긴 불편하겠더라고. 이렇게 눈 많이 부으시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지금 지방 갔다 왔다고 지금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눈이 이렇게 부으신 거잖아요. 저는 지방 맨날 가는데. 저는 이제 요즘 한 5시간 걸리면, 아, 좀 거리가 있네. 뭐 이거고, 아, 오늘은 얼마 걸려? 그러면 한 2, 3시간? 가깝네. 아, 집 앞에 마실이네, 마실. 뭐 그런 느낌 정도로. 지방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아무튼 피곤하죠. 장시간 운전하고 이러면. 아, 또 우리 오빠, 매니저 오빠 또 저기 비타민 하나 챙겨줘야겠다. 갑자기 불쌍해지네. 맨날 운전하고, 맨날 4시간, 진짜 맨날 10시간씩 운전하시거든요. 맨날 지방이라가지고. 이럴 거면 지방에다가 집 하나 구해야겠다고 저희가. 너무 지방을 다니까. 우리 엘키네스님께서. 가을 타시나 봐요, 이분. 청춘의 기준이 뭘까요? 자기가 청춘이라 생각하면 청춘일까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춘이에요.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라는 노래도 있고 청바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에요. 그냥 자기가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청춘인 거죠. 근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젊었을 때, 20대 때 아유 청춘이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30대 됐을 때 이제 40대 분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아유 지금이 제일 좋을 때지. 이제 돈도 벌고 아직 젊고 딱이지. 청춘이야. 근데 40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40대 분들은 50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40대야? 아유 청춘이지. 이제 애도 키워놨겠다. 팔팔하겠다. 어딜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근데 50대 되잖아요. 그 50대 되신 분들은 본인이 느낀대요.
지금 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대 때 진짜 인생을 알게 되고 사람도 알게 되고 어디 저기 다닐 여유도 생기고 그 50대 때 인생이 최고 재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50대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그 나이 때 됐을 때 그런 느낌일까? 이런 느낌? 왜냐면 저는 20대는 재밌었죠. 근데 30대 되면 저는 진짜 어디서 이제 애 낳고 면 다 늘어난 티 입고 이제 애 키우면서 막 이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30대 되니까 재밌어요. 근데 애기 낳았어도 만약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40대 이제 다가가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청춘이죠, 그럼. 청춘을 즐길 줄 알면 청춘이죠, 인생을. 힘내십시오. 엘키네스님 좀 가을 타시는 것 같은데 저랑 비슷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머리 자르지 마시고요. 화이팅! 이래 돼. 약간 이런 노래 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다들 맞이 같은 인생을 살지만 막내같이 살아야 됩니다. 철들면 안 돼요, 여러분. 철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 철들지 맙시다. 이 노래 하나 듣고 오시죠. 은가은의 막내딸. 쉬고 지하자 도덩실없게 춤추면서 날 찾아오시면 돼요. 날 있는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 없어요. 여러분의 막내 딸이죠. 쉬고 지하자 도덩실없게 춤추면서 날 찾아오시면 돼요. 날 있는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 없어요. 여러분의 막내 딸이죠. 바로 막내 딸이에요. 오늘 하루 땡 잡았어요. 퇴근 후 하루를 마무리하는 당신을 위해 오늘 저녁에 잘 어울리는 음악과 음식을 페어링 해드릴게요. 때에 따라 서비스로 짤막한 라이브도 들려드립니다. 뮤직 앤 푸드 페어링. 여러분의 사연에 맞는 음식도 추천해드리지만 반대로 제가 꼭 먹어줬으면 하는 음식 맛집 추천도 받습니다. 요즘 유명한 곳, 힙한 곳은 어딘지, 메뉴는 뭐한지 다 같이 알자고요. 그럼 노래 들을 동안 사연 받을게요. 지금 바로 울림앱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 또는 100원의 이름 문자 샵1252로 보내주세요.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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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yeah.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마 12시쯤에 있나 썼지. 달력을 보니 오늘은 고백 데이래. 창밖은 남자 여자에게 고백해. 난 친구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 12시간은 넘게 자도 일어나보면 졸려. 매일 똑같은 하루 이런 날 보면 질려. 걷는 게 귀찮아서 외로운 눈 그대로 여기저기 닦다 보니 안 해도 되고 레로. 청소 말이야 계란 말이야. 나 밥상에 올라가도 이게 완떡이야. 그림의 떡이야. 날마다 진장을 열어보면 어제 먹고 남은 뱃조가리.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만 12시쯤에 있나. 같은 사이로 해가 빛나면 나도 신나서 양치도 안 하고 놀다가 밤이 됐어야 후회를 하지. Oh, oh. Yeah. 하고 싶은 거 많고 그곳에 몸을 담고 의미 있는 일본을 살고 싶어도 시간은 가는데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어. 그 속엔 웃음이 가득하지만 TV에 비추는 내 모습은 점점 비만이 돼가 나의 미래가 빙 like 띵띵 불어버린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 라면인 건가 야.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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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비티엘 라디오 울림 은근의 티키타카 뮤직 앤 푸드 페어링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듣고 오셨습니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어 라면인 건가 어. 악동 뮤지션 그 동생분 있잖아요. 여성분. 이번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엄마랑 같이 독립하면서 엄마가 되게 먹지 말라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다 컸고 돈도 벌었으니까 이제 독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독립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 엄마 잔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막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몇 킬로 쪘더라? 엄청 많이 찌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 귀여워. 그 살찐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에이. 다들 뭐 체중이 너무 갑자기 불어서 건강 걱정된다 뭐 그러는데 그 이 악뮤 이수연님은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도 그렇게 살이 뿌셨는데도 목소리가 그대로시더라고요.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뭐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됐죠. 지금도 너무 귀여워요. 살이야 뭐 빼고 싶을 때 빼면 되지. 못 뺄 게 뭐 있어. 아무튼 뭐 무슨 얘기야 돼? 아, 노래 들어서 얘기했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뮤직 앤 푸드 페어링 무슨 사연 보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늘하늘님께서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든 쏙쏙 발라먹는 게 좋아요. 특히 감자탕 먹을 때 뼈만 남게 쏙쏙 발라먹는 게 좋고요. 닭다리 먹을 때도 연골까지 오도독 오도독 씹어먹습니다.
응디 빼발려 먹는 레벨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우 귀여워. 우리 하늘님 저번에도 무슨 사연 보내셨는데 되게 귀여운 사연 보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름도 하늘하늘인데 사연도 하늘하늘하게 보낸다고 내가 막 그랬었던 것 같아. 무슨 사연이었지 아무튼. 뼈에 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 뭐 갈비집 가도 그냥 고기만 먹고 그냥 뼈 그 근처 이렇게 그냥 붙은 LA 갈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 뼈는 그냥 버리는 분들 많은데 꼭 그거 이렇게 다 벗겨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 붙어있는 살은 약간 질기잖아요. 약간 뭐라 고무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얻어서 씹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약간 그게 연골 역할을 하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맛있고. 그리고 감자탕집에 가서도 감자탕 먹고 싶다. 감자탕도 이렇게 그냥 살만 발라내가지고 그 감자탕이 보면은 뼈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안이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껴져 있는 거는 그냥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꽉 그 사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뼈 이렇게 다 농갈라가지고 그 뼈까지 안에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맛있지. 그리고 또 닭다리 먹을 때도 그냥 대충 이렇게 닭다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연골까지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하늘님처럼 이렇게 끝에까지 그 우도독 우도독 다 씹어가지고 진짜 뼈만 딱 남게 해가지고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지. 이해하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냥 연골은 놔두고 제가 턱이 안 좋아가지고 연골은 놔두고 그냥 닭만 먹고 버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여기 막 그 턱관절 강화주사 뭐 이런 거 맞을 때는 턱이 좋으니까는 이게 닭다리도 연골까지 이렇게 다 씹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연골이 맛있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그것까지 오도독 오도독 저도 막 다 씹어먹었었는데 하늘님께서 제 생각에는 이 치아 건강이나 턱관절 건강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씹어먹으려면은 일단 이 턱이 좋아야 되거든. 근데 저는 씹어먹고 싶은데 턱이 너무 약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씹어먹으면 그 다음날 여기가 욱신거려서 하루 종일 고생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스타일. 근데 감자탕은 저는 뼈까지 다 먹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감자탕 소주와 함께 하니까. 이게 감자탕에 소주 이거 진짜 무시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그 게랑 비슷해요. 대게 먹을 때 우리 이제 큰 거 이렇게 해주고 아줌마가 해주면 이렇게 톡 해가지고 이렇게 통째로 빼가지고 이렇게 다 먹잖아요. 대게가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큰 부분은 빼서 먹고 작은 거는 냅두는 거야. 이렇게 여기 모아놔.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쵸. 그 다리 그 끝부분 그 작은 부분을 큰 거는 먹고 작은 부분을 이렇게 모아놔요. 그 어차피 그거 먹어도 뭐 나오는 것도 없어. 그래서 모아놔. 일단 모아놔.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대게를 이제 다 같이 다 먹으니까 빨리 없어질 거 아니에요. 빨리 없어지면은 그 모아놨던 게 굉장히 알찬 안주가 돼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대게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다들 그 살이 탐을 내잖아요. 그래서 되게 빨리 없어져요. 대게가 되게 빨리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큰 거를. 그리고 게딱지 비빔밥 다 먹고 이제 다 먹을 때 소주를 이제 먹잖아요. 남은 소주를 이제 짠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매운탕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잖아요. 먹을 때 그 다리 남겨놓은 거 있죠. 그 작은 거. 그게 그렇게 맛있는 안주가 된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계속 물어봐 옆에서 넌 뭘 먹어?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먹어? 이러면 먹을 거 없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러는데 그 안에 솔찬이 차 있어. 뭔지 알죠? 다들 건드리지 않는 끝다리를 모아놓으세요. 여러분 꿀팁입니다. 다 같이 먹을 때 좀 여럿이 먹을 때 아무도 신경 안 써. 내가 그 다리 쪽쪽 빨고 있으면은 어차피 누가 봐도 살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너 뭐야 나도 줘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쟤는 뭘 저걸 물고 빨고 저러고 있어 막 이러는데 그 안에 신경 안 쓰는데 그 안에 솔찬이 차 있다고요. 살이. 그래서 그 자르셔가지고 그 안에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 파가지고 그거 모으면은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모아놓으면 또 뺏어 먹으니까는 조금씩 이렇게 파서 술안주로 이렇게 탁 드시면 좋습니다. 아 이거 나만 아는 꿀팁인데 또 이렇게 알려주게 되네. 이런 것처럼 이 대게처럼 이런 것처럼 감자탕도 마찬가지예요. 감자탕도 그 뼈 그 안에 위에 있는 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대짜를 시켜도
한 네 명이서 가면은 한 덩어리 아니면 두 덩어리밖에 못 먹어요. 감자탕 아무리 양 많은데 가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먹으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 뭐 따로 시키지 않는 이상이 다 같이 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뼈를 다 먹어요. 큰 거 이제 고기 막 이렇게 크게 발라가지고 일단 먹어. 그리고 그 뼈를 버리지 마세요. 보통 통에 넣잖아요. 그 자기 옆에 이렇게 그 밥그릇 뭐 뚜껑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냅뒀다가 나중에 이제 다 먹고 뭐 감자탕 수제비 이렇게 막 먹을 때 그 남은 뼈 안에 있는 그 살들을 더 발라줘요. 근데 어차피 이건 내가 먹은 뼈니까 이것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가지고 그 내 남은 뼈에 있는 그 살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수제비랑 같이 리믹스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수제비 고기 수제비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고기를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남겨놨다가 약간 그 소주 안주 할 때 그리고 뼈도 이렇게 약간 좀 빨다 보면은 약간 그 짠맛과 그런 그 이상한 맛있는 맛이 나요.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고. 소주 안주로 항상 이렇게 남겨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술자리 꿀팁입니다. 특히 대게는 한번 써먹어보세요. 진짜 맛있다고요. 자, 우리 봄바람님께서 이제 딱 열흘 남았네요. 11월 16일이면 수능인데요. 수능 끝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마라탕 먹는다고 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을 것 같은데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내가 먹고 싶다는 애가 먹고 싶다는 거 먹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가 아니라 나는 오타인 줄 알았어. 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애가 좋아하는 마라탕 먹는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기가 지금 마라탕이 먹고 싶다고 할 것 같죠? 근데 이제 또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을 것 같아서 자극적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애가 먹고 싶다는 거 먹고 해야 될까요? 어머니. 어머니는 얼마나 건강한 걸 먹고 사셨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애기들 못 먹게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는 게 더 스트레스라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그거 못 먹게 하면은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더 몰래 더 먹어요. 그냥 같이 있을 때 먹게 하세요. 그게 차라리 건강하다니까요. 예. 네. 아, 우리 애 너무 긴장해가지고 뭐 걱정 자극적인 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극적이 건강에 안 좋고 자극적이게 하는 거 안 팔아요. 다 먹을만 하니까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다 해도 뭐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마라탕 같은 거 먹게 하고 차라리 마사지를 같이 가시는 게 낫지. 그거 긴장 상태였다가 자극적이다 그거 못 먹게 하면은 거기 긴장 상태였다가 그거 못 풀고 거기서 스트레스 더 쌓이고 엄마랑 싸우고 엄마 밉고 막 터지고 막 그러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마라탕 먹게 하세요. 예. 네. 마라탕 먹고 싶다 그러면 마라탕 먹게 하세요. 예. 네.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예. 네. 지금 몇 년 동안 그 수능을 위해서 대학 가려고 진짜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요. 마라탕 하나 못 먹게 하세요? 그렇게 고생하는 애한테? 차라리 먹게 하고 같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세요. 그래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나아요. 예. 와, 11월 16일이 수능이구나 벌써. 와, 진짜 수능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나 얼마 전에 스케치북에다가 수능 화이팅 하라고 이거 올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 와,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대박이다. 화이팅입니다. 진짜 모든 수험생분들 정말 제 팬 중에도 제 고3이 있는데 공부한다고 진짜로 요즘 얼굴이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긴 하는구나. 저는 수능 때 진짜 신경도 안 썼는데 나 수능 때 뭐 했지? 아싸 쉬는 날 하고 놀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수능 화이팅 하시고 또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돈 벌 길도 많고 똑똑하고 사회성 좋으면 어디서든 살아남으니까 너무 또 수능 못 봤다고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예.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뭐 살찐다고 이제 뭐 대학 가면 살 빼야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연애하면 어차피 다 빠져요. 다 예뻐지고 이쁜 옷 입으면 다 예뻐지고 좋은 화장품 바르면 또 다 좋아지고 다 괜찮아요. 그건 나이 들어서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 인생을 즐기세요. 청춘은 바로 지금. 그리고 마라탕 먹게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먹게 하세요. 아니면은 뭐 그런데 좋지. 뭐 뷔페 같은데 뭐 다 있는데 거기서 다 먹으라고 해서 그 요즘 마라탕 있는 뷔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마라탕도 갖다 주고 그 옆에다가 이제 야채 같은 거 좀 몸에 좋은 것도 좀 이렇게 껴서 넣어주면은 같이 먹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되시면 좋습니다.
뮤직 앤 푸드 페어링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사연이 어떤 페어링이 될지 또 궁금해요. 한 주 동안 차곡차곡 사연 모아뒀다가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바닥에 남은 찰밥 필 가는 대로 필 가는 대로 필 가는 대로 다양한 음악과 함께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어요, 여러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를 외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점점 찬 기운이 느껴질 때면 따뜻한 커피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커피로 정해봤고요. 노래만 들어도 고소하고 따뜻한 커피향이 느껴지는 그런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2001년에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바로 들어볼게요. 속삭인 부드러운 커피 향.
이번에 들어볼 곡은 개그 캐릭터 카페 사장 최준덕의 많은 분들이 알게 된 노래입니다. 머리 이렇게 한쪽 내려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예뻐요? 그 덕분에 완전 빵 터졌죠, 이 노래가.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인데요. 다들 후렴구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전곡을 다 들어보신 적은 많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커피 한잔 할래요? 이 한마디로 관심을 표현하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상대에게는 커피 한잔 하자고 말하는 것도 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던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올겨울이 가기 전에 용기 내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브리즈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노 브리즈 널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 day Breathe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철로콘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단 둘이서 영화를 보자 할까 시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널 웃게 할까 용기가 없는 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댈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Freeze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 Oh freeze 처음과는 많이 다른 요즘 너와 나 Oh 조용 느꼈던 가슴 속 기억할런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맘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가끔 그날의 우릴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나 잊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맘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아, 저는 이 노래가
항상 그 최준님의 급연진 할래요? 이 목소리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노래인지 몰랐어요. 아 역시 이 폴킴 하면 또 목소리 아닙니까? 에, 멜로장인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이 가기 전에 혹시나 솔로이신 분들 계시다면 어떻게 용기 내서 한번 올 겨울이 오기 전에 크리스마스도 오잖아요.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커피 한잔 할래요? 하고 용기 내보는 건 또 어떨까요? 난 누구한테 용기를 한번 내보지? 그리고 또 한 곡 더 띄워드렸었죠. 10cm의 아메리카노. 예, 이 노래도 뭐 커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 진짜 커피 하면은 너무너무 틀 곡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곡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넥스트 타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진짜로 감기 조심하시고 얼죽아보다는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추운 이 가을을 맞이해봅시다. 죽이만 해도 바람을 받아 행복한 시간 은간의 티키타카 끝곡으로 정서주의 말해줄게요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말해줄게요 그대가 맞아요 걸어온 길 그대로요 한숨이 씨앗되어 꽃이 됐다면 걸어온 길 다 꽃밭이지요 잡아줄게요 그대의 손을요 거칠고 따뜻한 두 손 매일이 힘에 겨워 지쳐있다면 내 손 잡고 같이 쉬어 꽃이라 생각